트위치는 흡혈의 낫, 베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자르반이 어? 엘릭서 하나 만났죠? 네. 엘릭서 내 마나가 예. 찌찌뽕 기분 나쁘네요. 네. 네네. 피치? 어? 바로서 쭈뽀? 자, 룰루가 조금 뒤에 있거든요. 다시 왔습니다. 아, 네, 오히려 지금 아, 네, 예, 미니엄 웨이브 때문에 자, 여러분 딜교환에서 좀 우위를 정하고 있는 그리고 뭐 체력 회복 능력은 날이가 더 뛰어납니다만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레이브 선수가 지금은 괜찮게 잘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5레벨 5레벨 레벨에서 1레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스펠도 이게 정화대 보호막이라 서로 CS 같이 먹으면 베인이 좀 좋죠. 모란검 뜨는 타이밍에 분명히 좀 베인이 힘을 확 받을 수 있는 구도기도 하고요. 네. 적 챔피언 중에 리사드이기 때문에 저 정화가 힘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화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최앤의 그 단결된 에이지 쉴드에 의한 변수만 계산해서 진에어가 무리만 안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분위기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존심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쿠로 3벤 또 레이븐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하필 네버다이 백교. 그렇죠. 자, 라인수와 그리고 초반에 교전이 좀 후무적인 교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킬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에게 추월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레이븐 선수는 반드시 이겨줘야겠죠. 백교라는 신입 플레이어가 본인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서로 버프 타이밍이기 때문에 블루와 레드 버프를 챙기면서 다음 상황 노려보고 있습니다. 세총 발사 썼어요. 네, 미니언 맞췄는데 자르반이 와요. 이거 세총 발사 빠진 거 알죠? 자, 바운스. 네, 이거 바운스를 쓰면서 살아가겠는데요. 네, 바운스로 자르반 기차가 남았어요. 도발! 전면 전면 도발로 전면을 빼고 대회판 갖췄으면 잡은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럼 리산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한타에 빠지는 척 하나요. 이거 야,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이거 잡은 거 아주 도발 들어가요. 잡았죠. 잡았죠. 네, 시간 맞으면서 전사하겠네요. 한타 써버리고 앨리스도 탑이에요. 지금 모릅니다. 퍼스트 블러드 리산드라가 가져갑니다. 이거 좀 큰 게 미드가 제드였는데 로밍을 당한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좀 크거든요. 그렇다고 제드가 지금 CS 압박을 더 많이 준가 타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탑 다이브를 가죠 이제. 자, 이번 탑이에요. 그래, 우리면 탑 4인경입니다. 근데 이게 최연 단결대 의지 때문에 차라리 바로 올라가죠? 자크가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타임 버티면? 네, 한 타임 버티면 돼, 한 타임이면. 자르반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스쿠트 받으세요. 나는 왔어요. 이거 아이엠 좋아요. 엘자 좋아요. 이거 트위치가 팀 잘 놓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엠 좋은 구도예요, 근데 이거. 자, 근데 베인 잡히고요. 네, 아이엠 무조건 좋은 구도예요. 야, 트위치가 그리고. 아, 죽었네요, 결국. 리산드라 와요, 리산드라 와요. 아래쪽 리산드라 옵니다. 따라붙어서. 네. 여기까지 이건 이거대로 또 이득을 본거죠. IM이 결국 4인경을 시도했습니다만 제대의 1킬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베인과 앨리스가 잡히는 네. 오! 라 교수님! 라에르반! 이야, 라 교수님 레... 이거 잡히는데요? 큐! 큐! 아! 아~ 하지만 낚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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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근자 빠진 제대예요. 자, 제대 빠질 거 없습니다. 제대 기력 슬슬 없어지고요. 근자 왔네요. 아슬아슬한데요. 야! 아, 이거 야! 닌자 암살하는 닌자. 거기서... 도발이 아니고 이동기로 그냥. 네. 야, 뭐 도발 전멸로 도발을 이때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이동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게다가 어떻게 보면 한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약간 방심한 그 타이밍에. 그렇죠.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크스님이 만든 거죠. 네. 오늘 촉이 살아 있습니다. LGIM 팀. 네, 탑 다이버도 확실하게 알고 커버한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자, 지금 음성 문제 때문에 네? 잠시 포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음성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경기는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초반에 굉장히 긴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바텀에서 그 균형이 깨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탑을 가봤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진에어는. 네. 그렇죠. 그리고 쉔이 지금 2킬 리어시를 올렸기 때문에 태양불꽃망토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템트리 자체도 그냥 자크를 상대하기 위한 마방 세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쉔이 한
한 웨이브 두 웨이브 정도 먹으면 태양불꽃 말토 바로 나올 골드입니다. 태양불꽃 망토 가져오면은 마방과 상관없이 쉐인이 이제 자크를 라인에서 압도하면서 푸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앨리스가 자크 쪽을 봐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전체 진웨어 팰컨스의 움직임이 꼬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LGI 미팀의 분위기가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3미드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들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리산드라가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모습. 네, 좀 음향이 크죠. 애초에 양 챔피언 모두 푸시형 챔피언에다가 로밍도 좋은 챔피언인데 그 싸워서 이겼다는 거는 앞으로 최근에 스플릿 푸시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가 아직 뭐 누구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이른 타이밍이 합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LGI 미팀 쪽으로 조금은 많이 좋다. 기운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진웨어 팰컨스 초반에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이 꼬이면서 상대에게 좀 키를 많이 내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쯤 됐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트위치 그 남이로 만라인 구도로 엘자임이 가는 게 아니라 보스로 보내놓고 쉔이 어차피 템이 잘 나왔으니까 쉔은 버티고 자크 압박하면서 타이밍 노려가지고 드래곤 가져가는 식의 플레이를 또 지금 엘자임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의 차이가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거지만은 이게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걸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는 격차보다도 LGI이 많이 유리하다라는 해설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경기 소킹됩니다. 네, 지금도 결국 이렇게 트위치가 보고 났죠? 자, 이런 구도가 된다면 확실히 뭐 쉔은 템도 잘 나왔고요. 네, 이런 운영을 그 MVP 오종이 좋아하는 식의 운영이거든요. 유동적으로 쉔을 탑에 올려 보내놓고 보트가 드래곤 가는 쉔은 언제라도 궁극기만 있다면 다른 라인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네. 중요한, 예, 중요한 건 그리고 드래곤 쪽에 아군의 챔피언들이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자르반 먼저 도착했죠. 자, 드래곤 쪽 이동합니다. 바로 가요. 이거 룰루 보고 있거든요. 룰루 놀이죠. 들어갔어. 에본 네, 에본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써버렸어요. 너무 약해요. 길이 그냥 팍팍 박힙니다. 까지 다음 큐에 잡히겠는데요. 급선장 급선장을 통해서 자,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트위치가 풀이하거든요. 트위치 물바구니 없고 자르반 한번 살아가면 이거 엄청나게 굽니다. 자르반 살아갔죠? 아, 트위치 정말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자, 일단 엘리사드라 먼저 제지하세요. 근데 네, 제지하세요. 리사드라 위에 올라서 괜히 잡았어요. 그렇죠. 야미까지만 잡아낸다면야 네,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제드도 그래도 네. 잘 합류해주면서 이번에 서로 주고받고 이거 두 선수의 판단이 갈린 거였거든요. 리산드라는 탑 제드는 보스를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그렇다고 진협 패컨스가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냐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엘자임 입장에서 크게 손해보진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현 상태 유지 정도? 네. 쉔이 지금 이 정도면은 태양불꽃 막고 바로 나오죠? 집 가면 나오죠. 2000 골드 있네요. 2000 골드가 있어요. 자, 트위치와 베인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인은 킬 없이 두 번 전사. 네. 트위치는 뭐 두 번 전사하긴 했으니까 킬이 2킬이나 있기 때문에 골드 차이 좀 나기 시작하고요. 다행인 것은 좀 미드에서 밀리고 있던 제드가 이번 교전으로 해서 더블 킬 가져가면서 그게 핵심이죠. 네, 리산드레에 비해서 성장세가 나쁘지 않다는 점. 빠르게 그냥 싸우고 빠르게 잡았네요.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제드가 킬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리산드라 라인에서 좀 푸시도 같이 해주고 맞네요. 자, 이동. 네. 이야, 확실히 좋아요. 고치를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앨리스가 고치 이후에 딜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아니요. 근데 이거 약간 불안한 점이 맞죠? 있어요. 간다요. 그냥 줘야겠네. 네. 가면 안 되죠. 제가 내려오면 무리하지 않네요. 궁극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LGI 미팀이 이득을 챙겨갑니다. 네. 자, 태양불꽃망토 나왔죠. 쉔 신발에 청가복까지 나왔죠. 또 전통적인 뭐 특히 LCS 쪽에서 많이 활용되던 게 리산드라 쉔 조합이거든요. 한번 잘라먹는 조합. 네, 그 시너지를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이거 정말 타워 한 타이밍 더 버티는 구도가 돼버리죠. 쉔의 체력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자, 붙으면 가까이 붙으면 야 굉장히 오래 잘 붙으면 불타오릅니다. 자, 좀 PLL 선수도 조심해야죠. 네, 기력 관리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앨리스 위치 확인했어요. 와드로 집안을 한번 끊어주고요. 제인이 많았는데 자, 나미가 헤일 쓰고요. 나미는 전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물감 대박이죠? 쉔 막았어요. 선도로 막았어요. 그 대박이에요. 근데 이거 핵진 조합 짜요. 오히려 트위치가 킬 먹고 레드 먹은 트위치. 이거 트위치가
싸워볼 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3에서 네, 와드 있어요. 와드 있어요 안쪽에. 오 피했습니다. 오 무빙을 피하고 탄성조 피했어요. 자,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그러는 동안에 베인이 쉔을 끊어주고 쉔을 잡아내기까지 했어요. 네, 네. 그건 좋죠. 베인도 이러면은 그 현상금을 한꺼번에 꽤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타포탑도 미는데 성공했습니다. 진협의 코스도 만만치 않아요. 자, 리산드라 자르반 올라가지만 잘 빠지고요. 네. 자르반이 미드 커버해주다 집에 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진협의 코스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스위치 모랑, 베인 모랑 신발 정도의 차이. 글로벌 골드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네. 다 탑 상황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신이 끊어주고 야 이거 바로 그냥 쏘자고 잡았네요. 이거, 야 근데 그 와중에 저렇게 버틴 게 와, 신이 정말 세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죠? 생각보다 안 죽었어요. 제드 모랑검 나왔고 이제부터 제드가 미드만 빨리 밀어낸다면은 한번 스프링 운영할 수 있죠. 쉔과 다른 라인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쉔이 1킬 못 이기거든요. 자, 일단은 버프를 미드에게 내주고 아래쪽으로 자르반과 리사타라 모두 귀환합니다. 자, 트위치 3킬 신발까지 완성된 상태. 태양불꽃망토가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불꽃망토가 나오면 대부분 쉔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실드의 효율 때문에 게다가 우편룬이라서 네. 체력 회복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AD의 우편룬. 자, 뒤쪽에 앨리스 대기하고 있어요. 자르반도 내려와. 미드쪽에선 제도와 리산드라 모두 보이는 상황. 네, 쉔궁이 아직 스피드고요. 없긴 합니다만 트위치가 풀스펠이에요. 자, 자르반 옆구리. 자, 위치 확인했을까요? 이거 전부 다 스펠 있는 싸움이거든요. 자, 앨리스와 자르반 모두 먼저만 보실게요. 자, 이게 잠깐 미드. 야, 로아가. 자, 그리고 자르반이 네, 자르반 2점차도 자르반 킬을 만들어낼 상황은 아니고 네. 이건 자르반이 있던 거 몰랐던 거 같죠? 네. 연기를 한 거 같은데 네이버 선수가. 자, 그런데 제드가 지금 점점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초반 리산드라가 예, 조금 더 좋았습니다만은 바텀 쪽에서 더블킬 이후에 또 킬을 봤어요, 가져가면서 봤어요. 계속해서 이득 챙겨가고 있습니다. 엘리스 확인했죠? 반대 미니언. 네. 은신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거 같죠 백규 선수는. 처음에서도 뭐 유효타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점화까지 쓰면서 자크가 강력하게 압박을 했었고요. 도망가는데 성공합니다. 서로 하나씩 스펠 교환했네요. 팽팽합니다. 쉔은 전멸이 빠졌네요. 네. 포탑 상황이 하나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한타 때는 트위치 어디 살리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드가 지금 네.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자크가 트위치 보기 좋거든요. 자, 이거 오히려 자 고치 이거 아 이거 녹아요. 신공 이제 그냥 써줍니다. 야. 이거는 신공을 오히려 날렸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러면 자, 와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오히려 앨리스와 제드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라일락 선수고요. 자, 리산드라 제드의 계속해서 아까 솔킬 당하는 장면까지 네. 물론 존냐의 모래시계 나오긴 했습니다. 존냐 쓰고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네. 제드가 워낙 아파요. 야만의 몽둥이까지 엘리스 한 번 더. 이게 제드만 쎄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크랑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쉔과 자르반이 좀 고민에 빠지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트위치를 보호해야 되나. 포탑까지 내주게 되면 포탑 상황이 미드밖에 남지 않게 되는. 네. 네, 여기 타워 내주면 제드 때문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자르반 라일락 선수의 운이 좋았다면 그 뒤로는 라일락 선수가 좀 레퍼드 선수 대비 뒷북을 치는 느낌이 들죠. 네. 흔히 뒷북을 친다고 할 때 정글러 기량이 차이 난다는 말 하거든요. 왔어요. 바로 왔어요. 대격도 쌓이지 않는 나오죠. 네. 바로 선거로 밀어주는 플레이. 뭐 전멸 대가 빼볼 수도 있습니다만 베인 전멸도 있고 베인 또 구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제대로 라인 푸시 좋아요. 베인이 굉장히 높이 고르죠.
자크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상대 방패 빼먹고요. 네, 이게 구성을 보면은 자크든 제드든 베인이든 1대 웬만하면 안 질 챔피언들이에요. 끌려다닐 위험이 많습니다. LG아이는 지금 자 드래곤 타이밍이라서 이제 하나둘씩 챔피언들이 모이고 있어요. 예언장역까지 먹었습니다. 예언장역을 레퍼드 선수가 먹었죠. 먹어버렸어요. 네. 이번엔 드래곤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싸움 중요해지겠는데요. 쉔 궁이 없다는 거 그래서 미리 합류했으면 쉴드가 굉장히 아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쉴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아쉽죠. 자 와드 안쪽에 이게 제드가 미드 밀고 합류하면은 리산드라가 함부로 합류를 못하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게다가 탑도 포탑 있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드래곤 일단은 먼저 트라이한 쪽은 엘자의 미팀 뒤쪽에서 제드 네 이거 함부로 자크 소총 발사 장전까지만 하고요. 네 함부로 못 가요. 하지만 시야 싸움에서 확실히 지금 여행자 영향이 있는 지니어 패컨즈가 네 조금 더 좋은 상황 그냥 미드미나요? 네, 무조건 밀어놔야죠. 지금 제드 때문에 미드 주도권을 내준 거라서 교환 하나요? 네. 그냥 교환하는 판단 순발 일단은 이거는 엘자의 판단 좋죠. 판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드래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그 판단 이후 지금부터의 운영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글로벌도 똑같아요 지금 한채 오차도 없이 네 최 제드가 지금 미드를 밀고 시야에서 사라지면 엘자의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차단하는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텀 쪽 압박 여기도 포탑이 지금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네. 와서 정리해줘야 되고요. 거의 밀었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죠. 자 제드 혼자서 블루 스플릿 운영 들어간 것 같네요. 미드 포탑이 어차피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탑 쪽에서 쉔과 지금 제가 맞먹고 싸우면 쉔 정도도 상대할 만한 수준이 돼가지고 쉔도 함부로 푸시 못하죠 지금부터는. 그걸 차이에서 딱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미세한 차이 400, 300 뭐 이 정도 네. 차이가 없는 수준에 시간이 이렇게 가서 서로 크게 되면은 리산드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명 끌어내는 게 아니면은 LGM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한 조합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최 성장 기대치도 쉔보다 자크가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라샤 선수도 예언자 영역을 일단 들고 있어요. 네 시야 싸움에서 지금부터 지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LGIM은 흔들리면 안 되고요. 3단 스플릿 포시드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자대방을 통해서 4대5 인시 하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파스쿠네가 복까지 나온 쉔 궁극기 장착됐고요. 제드 바텀이고요. 제드 스플릿 포시 래퍼 선수 일단 집으로 한번 돌아가는 선택합니다. 제드가 영향을 자 이거 저 제드가 주의하지 않고 미드 쪽에 몰려 있었던 것. 네. 이거 라일락 선수가 과감하게 인시한 건 정말 대박이었네요. 자, 이런 게 필요했죠. 그 제드가 애초 영향을 주고 지금 1대1 스플릿 푸시 하다가 힘에 오는 거 짜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드 오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무너 피했어요? 불수하고. 자, 두 발 맞았으면 이거 스매스가 없죠. 이걸 무리했네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미드 푸시를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더라고요. 이것으로 단순히 바론만 가져가는 손만이 아니라 바론 버프를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타이밍 동안에는 주도권은 LGI 미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막 스플릿 운영이고 뭐고 수비를 해야겠죠. 제드가 바텀에 있었다면 조금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진의 패커스 바텀 미드 싸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리는 거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네. 엘리스가 시간 잘 벌긴 잘 벌었어요. 그쪽 자크 엘리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개인도 시간 굉장히 잘 도발 하지만서 네. 정화로 피하면서 뒷구르기로 근데 이게 최고가 정말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고 있죠 챔피언들이. 결과적으로 개인 전사했고요. 개인 전사 그리고 무례가 뭐 들어가면서 네. 자크 패시브 빠지고 무료 전사. 어떻게 보면 한타 핵심인 제드가 없는 한타였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 제드가 없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물고 들어간, 그렇죠, 자르반 라일락 선수의 판단력을 칭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샌과 함께 정확히 이니시 해줬습니다. 자르반의 무서운 점이 생기거든요. 자르반 높이 있는데요. 빠지고 네. 자크가 이거는 네 스킬 낭비죠? 파삭. 게다가 바론 버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 체력 금방 회복 네. 되고요. 진짜 의미 없는 공이 돼버렸죠. 트위치 수은 장식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되면 트위치 물방법이 없는데요. 수은 장식까지 나온 트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놓고 리산드라 들어가도 막을 방법 없어요. 리산드라 대놓고 들어가고 야 도발!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야 LG까지 정확히 위치됩니다. LG아이의 빈틴 지금 작게 트위치 불안데 트위치 안 됐습니다. TLM 내가 잡았어요. 내가 도발을 안 맞춘 건 일부러였다. 야 이거 엘리스 죽죠? 엘리스까지 전사 경기 엄청 기울었는데 지금 유리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주는 판다 리산드라 자르반 네. 이니시에이팅 너무 좋은데요. 원래 그런 조합이었는데 그 컨셉을 LG아이 미팀이 너무 잘 살리네요. 네 그 트위치 상당 잘하니까 자크 정도는 타워 끼고 막타가 7점도로 성장을 잘했어요. 진짜 네. 엄지기도 밀립니다. 자크가 열려있지만 쉔을 픽했던 이유 그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서 지게 되면은 3쿠로맨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억제기까지 미는 선택 과감했거든요. 정말 리산드라가 일단 미리 진입할 준비하고 도발 정말 대박이었죠. 리산드라가 탈출하고요. 이쪽에 딜러라인 바로 대격권으로 묶어주고 나무에 헤일까지 들어오는 선택. 네 그 트위치 뒤에서 물렸지만 아무 신경 안 써요. 깔끔했습니다. 네 뭐 구원제드는 일단 활약하지 못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이 꽤나 많이 나는데요. 이 쉔이 지금 난륜의 영까지 나온 상황. 트위치도 상대 녹일 수 있을 정도의 템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수은낙시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싸움이 완성됐다는 거. 아 그리고 최근에 정말 보기 힘든 서포트의 투돔템. 네. 네. 저게 뭐 시아석 생략하고 이블린 상대로 투돔템 가서 피마 도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부유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시아장악 상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이제만 받아먹는 거예요. 네. 투돔템으로. 그렇죠. 그냥 핑아만 저 돈으로 박아줘도 받는 압박이 어마어마하죠. 자, 쉔이 스플릿 푸시 이런 구도가 됐을 때 가장 활약할 수 있는. 네. 이런 구도 지금 1대 정말 못합니다. 피엘레 선수가 뭐 킬이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쉔을 통한 어시스트. 자, 탑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고 바텀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챔피언들이 미드 쪽 푸시. 그리고 피엘레 선수나 미소 선수나 사실 스타일 자체가 비슷한데 거기서 오는 이 미묘한 차이가 네 경기도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챔피언의 특성도 있겠죠. 쉔이 언제라도 뭐 합류할 수 있다 그런 네. 점. 자 이거 조심해야지. 또 물릴 수 있어요. 타워가 체력 얼마 없죠? 아니 금방 물렸어요. 아 수상식으로 풀어버리고 머리 들어왔어요. 엘리스 급상자 죽여버리고 바운스 잘 들어갔습니다만 바운스 들어가지만 이게 트위치에 바운스 신경 안 써요. 베인 물살을 부르다가 실패했어요. 헤일이 너무 좋았죠. 네, 네. 정확히 지금 베인에게 들어가면서 미드까지 네. 직전입니다.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LGIM 이 팀이 참 전멸로 들어가서 와 발목 발목 꺼놓고 제드도 지금 궁 없는 상태에요. 아까 위에 쓰고 왔거든요. LGIM 이 팀이 1경기 지금 앞에 것을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LGIM 2팀 끝이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경기에 뭐 좀 안 좋은 타이밍도 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있었어요. 위기도 진짜 한 타이밍에 아까 그 미드 자르반 이니시티 한 번으로 거의 게임을 끝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하는 게 이게 네. 지도 입장에서는 3벤 3쿠로벤 했고요. 방금 전 한타에서 원딜이 원딜을 잡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거든요. 원딜 한 분들 물어보면 상대 원딜이 자신을 때릴 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멘탈 붕괴 그걸 같이 때리지 못하고 뒤로 빠져야 될 때 네. 이게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1대1 이길 수 있는데 그 네. 상황 자체 때문에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거든요. 네. 사실 뭐 LGIM 팀 조합이 방금 전 한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만 네. 저 구현해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걸 정말 실현시킨 네. 특히 미드에서 그 싸움이 결국에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네. 싸움이 아니었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크로맨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도 사실 기대했던 바는 제드가 라인 밀어놓고 리산드라가 라인 정리할 때 로밍을 가서 오히려 푸는 구도였을 텐데 서로 리산드라가 한 박자 먼저 갔다가 제드는 다른 쪽 가서 이득 보고 이런 구도가 나와버렸거든요. 크로벤으로는 경기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거 다른 쪽으로 진화 패컨스가 B플랜을 지금 꺼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호진 선수의 자르반. 아, 훌륭했죠? 네, 아, 훌륭했어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펼쳐지면서, 펼쳐주면서 네. 1경기를 승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양 팀의 첫 번째 경기에서 LGM 이 팀이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